김덕호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골라주셨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김덕호 대표님은 오늘 2월 증시 먹거리 없나? 라고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1월에는 어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1월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2월에는 뭔가 시장이 좀 달라질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으실 텐데 2월 시장에서 우리가 뭔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먹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업종을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은 어떤 쪽을 보시나요? 네, 우선 이제 2월 증시를 보기 앞서서 이제 앞서 있던 세 달간의 증시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지난 11월부터 해서 공매도 금지가 일어나면서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더불어서 12월에는 또 예멘 후티 반군이 또 폭격을 하게 되면서 홍해 관련 리스크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또 정유 가격이 또 급등을 하는 이런 영향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관련 테마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는 북한이 계속 무력 도발을 자행을 하다 보니까 뭐 빅테크 같은 뭐 안보주들, 방산주들까지도 또 급등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또 샘 올트먼의 방안을 더불어서 AI주들이 급등하다가 또 이번 주에는 또 급락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오늘까지 이제 결정이 났던 부분 중에서는 FOMC가 또 금리 동결을 사실 확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1월까지 이벤트를 본다면은 이미 이벤트는 모두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오히려 2월 같은 경우에 가장 악재인 것은 뭐냐면은 설 명절도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지금 시장 자체가 무풍지대에 들어오다 보니까 과연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가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1월 말에 금융당국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미 내가 쌀 거 이제 가격이 싸니까 이거 내가 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네. 다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월에 공개할 게 뭐가 남았죠? 사실상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그동안 장부가 싸다고 느꼈던 저 PBR주도 다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살 게 없더라. 이런 네.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2월 증시에서는 지금 저 PBR주조차도 소외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PBR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산업 평균 PBR을 또 보기 마련인데 한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이제 뭐 엔젤 산업 관련해서 얘기 드리면서 손오공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손오공, 과거에는 완구 제품 만들고 장난감 만드는 기업이었지만은 지금은 2차전지 사업을 확장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과연 손오공이 속하고 있는 산업 평균 PBR에서는 이것을 대변할 수 있냐? 대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시장에서는 이 산업 평균 PBR에 따른 오류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PBR 지표를 늘 시시각각 추측하기가 어려운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실적을 갖고 있는 가치주들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결정적으로 오늘 이런 섹터 중 하나가 바로 식료품 업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주, 특히 명절 연휴와 연계되는 주류라든가 식료품 관련돼 있는 소비들을 겨냥을 하시면서 관련 종목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키워드의 내용을 알겠네요. 이해가 됩니다. 먹거리가 힌트였습니다. 그렇죠. 음식료 업종 소외되고 소외되어서 정말 이제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것들을 오히려 사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음식료 업종에서 어떤 종목을 고르셨습니까? 네, 첫 번째로 소개드리고 싶은 종목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네. 사실 이제 술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종목일 텐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주류 업종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식료 특히나 주요 원식 식자재 약품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진입 장벽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나라가 망해도 하이트 진로는 영원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네. 그만큼 입지가 단단한 기업인데요. 다만 아쉬웠던 점이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전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5%나 감소했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부분들은 왜 현상이 나타나는가 살펴보고 나니까 지난 2023년 초부터 해서 주정 가격, 우리가 에탄올 가격 같은 경우는 10%가 상승을 했고요. 유리병 가격 같은 경우도 21%가량 상승하는 반면에 실제 주류 가격을 인상한 거는 작년 말 11월부터 인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하이트 진로가 영업이익을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늦게 발생했다라는 점을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안정적인 물가가 오히려 안정화되고 있고 더불어서 임금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하이트 진로에 대한 상승폭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망고링고도 이번에 단종을 합니다. 아마 매니아분들은 빨리 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단종한 이유가 뭔지 살펴보니까 기존의 켈리와 그리고 필라이트 같은 포지션에서 너무 많이 겹치더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성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만큼 잘 나가는 종목 그리고 이미 충분한 브랜딩이 확보된 산업들을 먼저 해서 포지션 확보에 좀 더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에 가지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특히 연말 기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약 10% 조금 내외로 손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올해 목표가를 2만 6천 원까지 한 번 더 올려다 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9,000 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하이트진로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음식료 업종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종목은 사조 오향입니다. 사조 오향. 네. 우리가 이제 사조라고 하면 보통 참치 관련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조 오향 같은 경우에는 어묵 그리고 소세지, 만두 이쪽에 가공식품 관련인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조 오향 같은 경우에는 매출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게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지배 구조 또한 사조 그룹이 60% 가량을 지배를 하고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에서 네네. 이상적인 형태에서의 기업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지배 구조 관련해서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 2021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있었던 차 파트너스와 관련되어 있는 지분 싸움 구조가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대주주 중심 지배 구조를 개선하라는 차 파트너스의 입장을 아예 사조 그룹이 지분 확보를 해버리게 되면서 묵살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뭐 이렇게 독점적인 위치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받긴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지금 그룹에서 선호하고 또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포지션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사조 오향은 사놓고 기다리자. 이 밥도둑주는 뺏기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9,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료 업종에서 두 가지 골라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2월 증시에 먹거리 없을까라는 키워드, 음식료 업종으로 바로 연결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손현호 팀장님도 어떤 종목을 생각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CJ 프레시웨어입니다. 일단은 음식료품 하면 경기 방어주에 속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우리가 경기 방어주, 금융이랑 통신에 너무 집중을 했다고 하면은 그 종목들에 좀 접근이 좀 부담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음식료품 관련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중에서 CJ 프레시웨어가 이제 막 상승을 시작했다 그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서비스 기업이고요. 네. 경쟁사로는 삼성 웰스토리와 현대 그린푸드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 각자 그런 관련 종목 에 대해서 펀더멘탈을 따로 이제 분석을 해보시고 기술적 분석도 따로 해보실 텐데 저는 해당 종목이 CJ 프레시웨이가 그런 두 종목들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그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작년에 매출이 31% 성장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CJ 프레시웨이가 소스 유통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으며 올해는 B2B 고객 맞춤형 상품 지속 확대하게 밝혔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 향상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습니다. 업종 퍼가 15.46인데 현재 퍼가 5.92이고요. 10일 선의 퍼가 4.53이기 때문에 올해 보여줄 실적 기준으로 저평가 매도를 가진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PBR이 0.94이기 때문에 저 PBR 관련 수혜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을 발굴했을 때는 플러스 3%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플러스 5.5%까지 좀 반등폭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에 대한 수급동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의 순매수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 PBR 관련 주 중에서 내가 금융이랑 통신 조금 부담스러워 음식료품 사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CJ 프레시웨이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J 프레시웨이까지 음식료 업종에서 종목들을 골라드렸습니다. 시장에서 올해 뭐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1월까지 해서 테마가 계속 돌았는데 아마 이걸 따라잡으면서 수익 잘 올리셨던 개인 투자자분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PBR주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또 놓쳤다라고 생각하실 때 오히려 소외되어 있는 업종을 잡아서 나중에 또 올라갈 수 있을 때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취지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음식료 업종 세 가지 종목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키워드와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